그다음 가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가다를 좀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네,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슬슬 코도 간지럽고. 와, 나중에 20분도 넘어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 미리 아이템을 모아놓을게요. 네, 여러분들이 지루해지지 않게 제가 딱 미리 다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헛헛헛헛헛헛. 아, 이거 후속작 또 나왔으면 좋겠다. 아, 궁금해. 그 후속작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아프리카 TV 방송 혹은 유튜브에 관한 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 게임 중에 유튜브가 되는 게임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게임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궁금하던데, 어떤 게임일지. 야, 근데 생각보다 금방 모은다. 444보다는 금방 모으네요, 여러분들. 노가다 좋아하면은 이상하다고? 야, 노가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이런 노가다도. 이렇게 노가다 하고 있으면은 좀 다 모았을 때 성취감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만 그런가? 막 마인크래프트도 땅 다 파놓고 딱 뒤돌면은 아, 내가 이만큼 팠구나. 그럼 막 성취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나만 그런가? 아마 책 찍는 것도 따로 있을걸요? 소지품이 아니라? 어, 여기 이제 끝났다. 헛. 자, 이제 옮기면 돼요. 느낌표가 떠있는 대로 가면 돼요. 아, 떠있는 대로? 사투리가. 여긴 뭐야? 아주 옛날 어떤 병을 불칠병이라고 불렀었지. 아, 이거 자체가 힌트네! 이거 자체가 다른 게 힌트가 아니라. 이거 좀 그만 떴으면 좋겠다, 이거. 제 방송이 계속 튕긴다고요? 어? 왜 튕기지?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어? 혹시 튕기시는 분들 더 있나요? 내 컴퓨터 문제인가? 튕기시는 분이 있고 안 튕기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아, 나 유튜브 분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들 있죠. 이런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편집 안 하는 걸로. 아닌가? 편집하는 걸 더 좋아하시나? 유튜브 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런 거 했을 때 좀 이렇게 깔끔하게 편집된 내용이 다 좋아요? 아니면은 편집 안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런 게 더 좋아요?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장 모았거든요? 편집을 안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편집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럽니까?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편집하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 그러겠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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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벌꿀 같은 것들은 뭔데 내가 이렇게 다 모아야 되는 거야? 귀찮게, 씨.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쓰는 것도 아닌데, 이 벌꿀들. 아, 벌꿀하니까 직접 한번 그, 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액체로 되어있는 벌은 먹어봤는데 그 고체로 된 꿀은 안 먹어봤잖아요. 아, 먹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안 먹어보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비싸기 때문에. 아, 먹어보고 싶어. 고체로 되어있는 거 내가 딱 따다가지고. 아, 나 됐다. 가보죠. 오물. 자, 던집시다. 아, 이거 재밌어. 그럼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하지. 좋아하는 애가 어서오렴
그러고 보니 어떤 여자애한테서 전화가 왔었단다. 너한테 사이가 좋은 여자애도 있었구나. 여자애? 소녀는 전혀 집히는 사람이 없었다. 여자? 소녀는 엄마에게 들은 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저기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었는데. 전화를 받은 상대는 소년이 좋아하는 여자애였다. 여자애는 소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고 한다. 고맙다는 말? 방금까지 녹아다고 하는데. 여름방학 전에 있었던 운동회 기억해? 열사병으로 쓰러졌을 때 보건실까지 데려다 줬었잖아. 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답례를 하고 싶은데. 있잖아, 주말에 여름축제 같이 가지 않을래? 여름축제를 같이 가자고? 그 말은 즉슨 결혼하자는 건가? 알았어! 틀림없어. 우물에게 손을 비른 덕분이야. 소녀는 좋아하는 여자애와의 약속보다도 우물에 대한 것으로 머리가 가득 찼다. 우물은 내 고민거리를 전부 해결해준다. 소녀에게 있어서 우물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오늘도 와준 거야? 기쁜걸? 우물은 쿡쿡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우물만 있어준다면 친구 같은 건 필요 없어. 소년의 눈에는 우물밖에 보이지 않았다. 다음에는. 소년은 모든 고민거리를 우물에게 털어놓게 됐다. 뭘까 이번에는? 어떤 고민일까요? 아, 여기까지만 한다 했는데 이 고민만 볼까? 한번 고민만 보자 진짜로. 궁금해, 너무 궁금해. 손목시계가 성적... 손목시계? 설마... 지드래곤이 끼고 있다는 그 손목시계인가? 그러고 보니 저번에 손목시계가 부셔졌는데 새로운 손목시계를 갖고 싶어. 아, 궁금해. 아, 야, 진짜 이것만 보도록 합시다, 진짜. 궁금하니까 어떤 시계인지, 과연 얼마짜리 시계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뭔 시계일까? 시계도 종류가 많죠? 어? 갑자기 시계...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뭘까? 야, 설마 이거 소원 빌었는데 막 뽀로로 시계 사주는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이거 소원까지 이거 노가다 이거 해가지고 소원 빌었는데 그 12,000원짜리 뽀로로 시계 사주면은, 야, 그래, 난 40억짜리 정도는 사줘야지. 이거 그래, 소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기대해봅니다, 어떤 시계일지. 핫핫핫핫핫. 아, 여기는 빠른데. 어? 뭐야? 아, 또 심장마비야! 핫벳. 어? 벽에 이런 낙서가 있었나? 어디? 아, 저 왼쪽에? 사실 뽀로로 시계 정신 팔려가지고 못 봤는데. 벽에 저런 낙서 없었나요? 사실 몰라요. 있었나 없었나? 아, 그게 알바야. 저 시계가 중요하지. 설마 저 오른쪽에 밑에 있는 저 시계를 준다면 난 우물에 침을 뱉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 뭐야? 괴견상. 진짜 나 우물에 똥 오줌 다 쌀 거야, 진짜로. 저 이상한 거 주면은 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저도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 이 책들은 나중에 쓰긴 쓰나? 언제 쓰는 거지, 이 책들은? 밥 먹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아, 미안합니다.
식사하시는 줄 몰랐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자, 이제 여기죠. 방공호. 영차야, 영차. 아이가 7살이 된 기념으로 용돈을 줘야지. 어? 뭔 말이지? 힌트를 봐도 알 수가 없는데? 와, 여긴 시간 진짜 길다. 와, 여기서 오래 걸리겠는데, 여기는? 한 5분 정도 걸리겠는데요? 그죠? 이거 444번 돌아왔다 후속작이에요. 같은 제작자분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게임이 완전 똑같죠, 거의. 여긴 뭘까? 왠지 왜 우물이 왠지 악마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악마인데 꼬시는 거지 우리를. 그래서 막 영혼을 먹는 우물 해가지고 아닌가? 너무 갔나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시간 이거 밑에 이거 뭐라고 하지 이런 거 이거를? 이거 왼쪽 밑에 있죠? 왼쪽 밑에 아니 가운데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면은 5초씩 땡겨져요 시간이. 그리고 위에 있는 저 세 가지 아이템을 모으면은 우물이 소원을 들어주거든요. 저의 소원은 고급 시계거든요? 네. 아 뭐 롤렉스도 있고 많잖아요? 일단 제가 원하는 건 지드래곤의 시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지드래곤의 시계를 한번 뺏어보겠습니다. 제가 소원을 빌어가지고. 아, 손에 진할 것 같아. 이제 한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 좋아, 한 바퀴 남았어. 좋아. 이제 한 바퀴만 더 돌면 된다. 그럼 고급 시계를 얻을 수 있어. 고급 시계. 어, 내가 더 미친 것 같아 이 게임보다. 이 사람이 이래서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거네. 공짜를 좋아하면 사람이 미치네. 내 스스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좋아. 1분 40초 후에 고급 시계를 만질 수 있어요. 내 거야. 간다. 좋았어. 좋아. 가자.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왜 안 가지는 거야? 손목시계가 할아버지, 그렇지, 너에게 좋은 걸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아버지는 선반에서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내주셨다. 이건 말이다, 네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건네주려고 준비해뒀던 거다. 그렇다, 내 나이는 20살이다. 이걸 왜 이제 줬을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고급진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소녀는 기쁜듯이 손목시계를 걸쳤다. 설마 이렇게 고급스러운 손목시계를 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이것도 우물 덕분인 걸까? 아 이거 지드래곤 시계 아닌데? 소녀는 손목시계를 계속 바라보면서 희죽희죽거렸다. 좋아, 이걸 판 다음에 치킨을 사먹는 거야. 벌써 이런 시간인가? 소녀는 손목시계를 보고는 어제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늦게까지 밖에서 놀면 안 된다. 공부는 하고 있니? 저번 시험 성적은 점수가 좋지 않더구나. 또래 친구도 없고 같이 놀만한 상대도 없으니 매일 공부하라 잔소리 듣는 것도 이제 지겨워. 소녀는 점점 우울한 기분이 되어갔다. 무슨 일이야? 그런 괴로운 얼굴을 하고는. 나는 언제라도 네 편이야. 고민거리가 있으면 말해봐.
내 괴로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우물뿐이구나. 있잖아. 산길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거 더 하면은 계속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 없는 우물이란 게임이었는데 다음번에 과연 어떤 소원을 더 빌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